여기가 경기도의 가평에 있는 설악면에, 강원도 설악이 아닌 경기도 설악면에, 이 추경 작가, 파리에서 유학하고 오신 추경 작가를 만나러 왔습니다. 아주 산천에, 산세가 너무 좋은데요. 조각품들도 있고, 요즘은 여기 저 가평대교가 뚫려서 서울서 가평 오기가 좀 가깝다고 하는데, 여기 강신영 작가 나무물고기. 나무물고기도 있네. 재밌네. 수영 작가하고. 양귀빛꽃이 아주 잘 폈네요. 김수학 작가의 작품. 오광희 작가. 여기 조각품들이 있어서 너무 좋은데요. 이건 박건원 조각가의 꿈. 아, 예, 어서오세요. 네. 네. 네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한참 네. 오래됐죠? 네네. 한 10년 됐나? 한 7, 8년, 10년. 7, 8년? 네네. 미술관 생기기 전에 왔었으니까. 그렇죠. 예예. 왔으니까 우리 그림 좀 있는 대로 좀 보여주시는 걸 이렇게 걸려있는데, 전에 작업하고 많이 달라요? 네, 제가. 예. 한 2, 3년 전부터 이제 새롭게 이제 실험을 쭉 해왔어요. 아, 전혀 못 봤어요. 예, 그 전에 작업은, 바람을 주제로 해가지고, 이 우리 모든 물질이 지수화풍 기분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바람을 가지고 한 20년간 쭉 작업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작업은 불로 넘어갔어요, 불. 불? 예, 불. 이게 전부 다 불로 다 태워서 이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불의 작업을 한 3년 실험하다가 이제 겨우 뭔가 길을 찾았는데, 이거야말로 정말. 종이를 불로 태워서? 그렇죠. 이거야말로, 내가 말년에 정말 해야 되는 작업이 아닌가 그러면서 굉장히 경이롭고, 이거는 제가 밑작업에서 종이를 다 발라놓고 태우거든요. 그러면. 캔버스 위에다? 그렇죠. 근데 이제 캔버스에 여러 가지 작업을 많이 해요. 물이 타지 않게. 예, 캔버스는 타지 않게. 않게 어떤 돌가루 같은 걸 많이 이런 데 보면 다 돌가루 느낌이 나와요. 돌가루 같은 걸 미리 발라가지고. 딱딱하네. 예, 예. 물이 타지 않게. 그럼 이 캔버스가 아니라 판넬? 이거는 판넬이고, 이제 캔버스도 많이 있어요. 됐어요. 이런 거는 캔버스. 이따가 보죠. 예, 예. 예, 그래 놓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종이를 태운다. 작업 밑 그림을 그려놓고, 그 후에 또 그걸 제로화 시켜서 종이를 다 바른 다음에 불로 모든 거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어떤 경이로운 거 있죠. 전혀 제가 상상을 못했던 형태로 이게 나오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작업을 시작하고, 이거다. 이게 결국 내가 말년에 나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그러면서. 아직 말년 멀었어요. 그런가요? 그래서 이제 지금 완전히 이쪽으로 올인해서 불 작업으로 올인돼 있어요. 그럼 2, 3년 전에 이렇게 작업을 시작했는데, 그런 영감이나 그런 그 생각을 어떻게 해서 하시게 됐어요? 그거는 제가 이제 여기 한겨울에 늘 창작불을 떼면서 작업을 하잖아요. 거의 한 20년간 창작불을 뗐는데, 그 겨울에 조용한 데서 그 불 안에서 따닥따닥 튀는 소리, 불의 모습, 이런 걸 보다가 어느 날, 불로? 그동안 바람으로 했는데 불로 작업하면 어떨까? 거기서 이제 딱 그게 영감을 얻었다 그럴까? 그때부터 이제 불의 작업을 실험을 했는데, 거의 1, 2년간은 다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많은 재료나 모든 걸 다 섭렵해야 되니까, 한 2년간 실험 결과에 이제 지금의 작업이 탄생된 거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불이라는 거는 그 무궁무진한, 그리고 아주 자유스러움, 거의 내가 어떤 틀에 박히지 않게 상상을 초월한 작업이 나오니까, 거기에 제가 더 매료돼가지고 더 열정적으로 작업을 하게 되는 거 있죠. 바람 시리즈, 블루 시리즈보다 더 열정이. 그럼요. 불타는 예. 열정처럼. 그러면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바람 시리즈 할 때는 또 이제 이게 서울 있다가 시골에 와서 굉장히 저도 그때도 뭐 아주 그냥 가슴이 떨렸는데, 지금은 뭐 더 해요, 그때보다. 지금 온몸이 다 떨리고. 온몸이 다 떨리고. 온몸이 그냥 타는 것 같아요. 결국은 뭐 우리가 갈 때, 인생 떠날 때 다 불로 타지는 거. 이제 그런 생각도 하면서 정말 이 작업은 일단 개인의 그 뭐
그런 생각이 아니고 정말 그 무의식 속에서 나오는 그 어떤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경이롭고 또 환희도 있고 아 이게 내가 마지막까지 해야 될 작업이구나 막 무궁무진하게 뭔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보면 그림이 이제 뒤에 배경에 있는 컬러들은 좀 많이 다르잖아요. 네네. 뭐 어떤 의미가 있나요? 저는 이제 뭐 핑크 뭐 이게 네 이제 밑 작업을 밑 그림을 할 때 이제 그때 제 생각에 좀 봄을 상징해서 뭐 좀 이번에는 밑 작업을 해볼까. 예를 들어서 저쪽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강렬한 뭐를 해볼까 아니면 이제 이쪽 같은 거 숲속을 좀 표현해볼까 이렇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밑 그림을 다 그려요. 그래놓고는 이제 종이를 전체를 다 말라버리는 거죠. 제로화 시켜요. 그리고 이제 태우면서 이제 전혀 그러면 뒤에 이제 밑그림 작업이 보이는 거죠. 보이면서 이 종이하고 묘한 관계가 그렇죠. 이루어지는 거죠. 무슨 저 우리 서양화에서 스크래치 기법처럼 덮어놨다가 긁어내면서 새로운 게 나오는 거죠. 이건 긁는 건 아니지만은 불로서 태우면서 네. 어쨌든간에 그런 비슷한 방법을 하시는 거네. 한국 하시는 분들은 그 뭐 한지에다가 그 농담 목에 그 뭐 거꾸로 뒤에서 스며 나오는 맛, 뭐 이런 것들을 물의 이제, 속성을 네, 이용하는데 잘, 저는 이제 먹의 속성이나 물의 예 그런데 저는 속성. 전혀 어떤 그거하고 다르게 네, 한지가 아니니까 한지 개념이 아니니까 한지라는 개념이 아니고 네, 종이와 밑 작업과의 관계에서 그렇지, 네, 불로서 얘기하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 동양화 화가들이 한지 작업하고는 전혀 틀린 거 있죠. 먹의 농담이나 물의 속성 뭐 이런 거고 이거는 이제 배워 나오는 거죠. 전부 다 불의 작업이에요. 태움 어떤 숯이라는 개념도 여기다 좀 도입을 했고 타고남 숯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상징적으로 이렇게 좀 숯으로만 그림 그리는 작가도 있더라고. 숯만 가지고 작가. 그렇죠, 이제 그건 이제 드로잉인데 이거는 아예 숯만 가지고 타고난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여기도 지금 숯가루 숯이 예, 예, 붙어 있는. 예. 자, 좀 앉아서 좀 더 우리 작품 얘기 좀 하죠. 뭐. 아, 이 뭐야 얼마 전에 이렇게 와서 이제 블루 작업을 하는 걸 보니까 블루 작업하는 걸 제가 본 중에 두 사람을 봤어요. 하나는 그 뮤지엄 그라운드라고 정광영 씨가 만든 용인의 미술관이 있어요. 예. 거기를 가봤더니 그때 이제 개관 기념자 작년 가을 늦가을인가 했는데 예, 에르메니아에 있는 장보고 시안이라는 사람이 왔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2015년인지 17년인지 그 베네스 비엔날에 그 국가관에 에르메니아 국가관에 전시했던 사람이래요. 그래서 시면의 불꽃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작업은 모두가 종이를 태워서 하는 작업이에요. 그런 이제 캔버스에 우리 수경 선생님처럼 이렇게 캔버스에다가 작업을 하고 위에다 종이를 태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아예 책을 태운다든가 책 자체를 그럼 타다 나면 재밌잖아요. 또 또 예. 스티로폼을 같은 데다 태우면 뻥뻥 구멍이 뚫릴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작업도 하고 뭐 그런 거를 하는데 전시가 다 끝났더라고. 3월 언제까지 했었거든요. 금년 3월까지 그래서 거기 가서 봤는데 그 사람은 이제 시면의 불꽃이라는 주제로 한 몇 달간 전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예 책이나 이런 종이를 두꺼운 거나 이런 걸 다 태워서 모르게 자기 나름의 이미지를 만든 그런 작가가 있더라고요. 이제 또 하나는 우리나라 얼마 전에 인터뷰한 중에 이기루 작가라고 중앙대 교수인데 그 한지를 이제 배접을 해가지고 이렇게 불을 태우더라고요. 종이를 태워. 그러니까 뒤에 밑작업은 아니고. 아니고 그 종이 자체만. 자체를 태워요. 그러니까 뽕뽕뽕 나잖아요. 재밌죠? 근데 그걸 뭘로 하셨더니 보니까 그 뭐죠 장례식장 가면 그 뭐죠 향 피우는 거. 예예. 그거는 계속 타들어가고 꺼지질 않잖아요. 예예. 그러니까 뭐 라이터 불로 태우는 게 아니라 그거로 뽕뽕. 그래가지고 사람 얼굴도 그리고 오. 뭐 자연 풍경도 그리고. 우리 여기 나중에 유튜브에 떠 있어요. 이기로 치면 나와요. 이기로, 네. 네. 그리고 초급, 장보고 시안도 네. 치보면 다 나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이거
불꽃 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거 보니까 또 다른 불꽃 작가를 내가 만났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또 다른 작가를 예.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유화를 하시는 캔버스에다 밑작업을 하고 그에다가 종이를 태워서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지금 이제 세 번째 불작가를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렸고 네. 그러면 여기 내 담긴 주제는 뭘까요? 저는 이 속에 이 불의 마지막 흔적이 이 속에 삼라만상의 모든 형상이 다 나와요. 삼라만상. 예. 뭐 인간의 형상도 있고 자연의 형상, 뭐 나뭇잎, 뭐 낙엽꽃 모든 게 제가 그래서 이 놀란 게 아 정말 불을 가지고 상상을 초월했던 작업이 나오니까 거기에 제가 이제 매력을 가지고 뭐 계속 하게 되는 거 있죠. 처음에는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숲을 생각하면서 밑작업을 하고 이거는 뭐 바다를 생각하면서 밑작업을 하더라도 마지막에 불로서 그걸 태우고 나면 전혀 다른 형상이 나오거든요. 제가 이제 원래 페인팅 작가였으니까 나도 모르게 어떤 그 페인팅적인 요소, 그 어떤 그 형상에 대한 요소 이런 거를 많이 이렇게 내포하고 또 갈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이 태움으로서 나타난 모든 형상들이 굳이 내가 이걸 꽃을 그린다, 뭐 나무 숲을 그린다 그러지 않아도 자동으로 그려져 자동으로 모든 그 형상이 다 나오는 거 그야말로 삼라만상이 다 나타나는 거죠 이 속에. 그래서 제가 더 매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뭘 오토매틱이라고 그럴까? 예. 나도 모르게. 예, 예.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렇게 이제 테크닉은 제가 이제 다 갈구를 해요. 어떤 정도로 어떻게 붙여서 어떻게 뭘 어떻게 해야지만 어느 정도는 나온다는 거는 그렇죠. 이제 그거는 되는데 그거는 그야말로 한 50% 미만이고 50% 이상 60% 70%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작업이 나오는데 거기에 제가 매력을 느끼는 거죠. 그 작업을 할 때는 이제 목욕 재개하고 하셔야 돼요. 아니요. 어차피 하고 나면 완전히 뭐 먼지투성이 아니 저기 그 불이 그 도자기 왜 그 아 불 태울 때 뭐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뭐 한다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저 뭐 보지는 않았지만. 아, 뭐 도자기는 이제 뭐 그렇다고 뭐 잘못 불이 가면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뭐 목욕 재개하고 뭐 어쩌고 그러는데 저도 이제 페인팅 할 때 겨울에 늘 뭐 작업할 때 그런 마음으로 했지만 지금은 이제 완전히 이 속에 빠져 있어 갖고 결국 내 몸도 하나의 어떤 불로 사라질 거. 그게 뭐 육체적으로 겉으로 목욕 재배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결국 인간의 본성이 뭔지 결국 자연으로 돌아가는 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뭐 뭐라 그러나 그 감성적인 얘기는 이제는 싫고요. 그냥 마지막에 내 인생에 정말 이걸 불로 사려서 이제 좋은 작품 만들고 나도 그냥 불 속으로 들어간다. 사실 정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겨울에 이제 작업을 하면서 그때는 여기 나무 장작 나무 옛날에 왔을 때 있었어요. 나무 알죠 제가. 근데 이제 그게 오래되니까 연통이 막혀갖고 연소가 빨리 안 되니까 막 이게 겨울에 한겨울 시커매요 여기가. 그런데다 이 또 도치 불로 이걸 태우니까 한 두 달 돼가 봄 한 2월쯤 됐는데 갑자기 제가 쓰러져갖고 갔는 병원에 갔는데 코피 입에서도 피가 올라오고 한 일주일간 코에서 새까만 그게 나오고 가래를 붙으면 새까맣게 나와서 이 매연이 이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당장 이 난로를 치우고 이제 그 온냉방기를 달았어요. 이러다 사람 그, 죽겠구나. 그 연기나 뭐 이제 숯은 정화시킨다 그러는데 연기는 아닌가 보지? 아니죠. 나무 장작 나무를 테니까 거기 나쁜 연기 나오죠. 이것도 가스불로 도치 가스불로 프로판 가스 그걸로 태우잖아. 예, 그러니까 한두 시간 하고 나면은 이게 가스가 하늘로 뜬대요. 우측으로 올라간대요. 앉아서 막 태울 때는 몰랐는데 끝나고 딱 일어서면 픽 쓰러지는 이게 온도 이게 가스가 우측으로 딱 가는데 앉아서 예. 올라가니까 예 그럴 정도로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그런 거 다 초월해서 이제는 아 내가 갈 길이 이건가 보다 그러고 뭐 즐겁게 행복하게 작업해요. 불과 함께 만들어지는 작업인데
뭐 제목이 굳이 뭐 삼라만상 뭐 희노애락 뭐 이런 게 굳이 안 붙여도 그렇게 안 붙여도 돼. 그냥 네. 제가 아까 거기다 그냥 생의 불꽃으로 내 삶의 불꽃이다 이게 삶의 불꽃으로 뭐 그런 의미로 시리즈로. 그냥 가볍게 그 시리즈로 나갈까 싶어. 뭐 특히 남자 몰라도 여자가 뭐 머리를 자른다든가 그런 변화가 뭐 있고 뭐 그렇다는데 그림을 이렇게 바꾼다는 건 그런 머리 자르는 것보다 더 강도가 높은 건데. 그렇죠, 당연하죠. 네. 그거는 이제 작가로서 한 주제를 가지고 한 20년 작업을 하다 보니까 좀 스스로 변화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너무 같은 걸 오래 하니까 맨네르즘에 빠진다 그치. 그러나 막 네, 그래서 맨네르즘. 아 여기서 탈피를 해야 된다.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이걸 붙들고 있을 게 아니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자. 이제 그렇게 해서 작업을 바꾸게 된 거죠. 전에 그 이 한국 오시기 전에는 파리에서 유학을 파리 있을 때는 예 그 저기 그거는 뭐 표현주의 주상 표현주의 계열 작업을 쭉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 와서 굉장히 좀 다시 한국에 대한 거를 좀 인식하면서 이제 찾으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그 블루 작업도 사실은 그게 물의 작업이에요. 바람을 물론 이용하지만 한국의 어떤 물성, 재료의 물성을 가지고 했던 작업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내 거라는 게 결국은 뭐 한국적이고 뭐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뭐 다 잊어보셨겠지만 유학을 파리 8대학인가 하셨잖아요. 예, 8대학 1대학. 그럼 그때 계셨을 때와 그때는 몇 살 때예요? 그때는 30대 후반에 이제 파리로 유학 가가지고. 30대 후반. 예. 네. 그럼 그때 본 그 우리 파리에서 본 느낌 중에 우리가 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만한 게 지금 혹시 기억나는 게 있을까요? 젊은 나이에 이제 생각이었었겠지만 지금 다시 파리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당시는 처음 가서는 많이 놀랬죠. 뭐, 아, 뭐 이런 너무 놀래갖고 어느 걸 뭐 얘기를 할 줄 몰랐는데 지금 우리 한국에 이제 그런 풍토가 이렇게 미술 문화라든지 전시 문화라든지 그런 게 많이 그때 제가 파리에서 하고 있던 것들이 지금 거의 한국에 토착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비엔나레라든지 무슨 살롱이라든지 우리 그 뭐에 아트페어라든지 이런 게 그때 파리에 갔을 때는 아트페어 비슷한 뭐 비엔나레 뭐 살롱전 해가지고 막 너무나 광활한 뭐 이런 전시들 보고 막 놀래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한국도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아 우리 한번 이렇게 바라보는 눈에서 어떻게 좀 뭐 바꿔본다든가 아니면 뭐 느낌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한마디만 해주시죠. 근데 작가의 시각으로 볼 때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트페어는 이제 화랑이나 뭐 어떤 그 상업적인 걸 추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네들은 잘 팔리는 작품을 선호해서 전시를 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이제 뭐 피아프 같은 키아프 같은 키아프니 뭐 이렇게 이제 몇 개는 가끔 이제 새로운 작품들이 나오는데 그건 뭐 우리가 작가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상업하는 분들이 알아서 할 거고 이제 판매도 보면은 일단 뭐 인기 있는 작품 위주로 팔리는데 사실은 인기 없어도 좋은 작품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관객들이 좋은 작품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초이스하는 경우가 많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지는 않고 뭐 이름 난 작가 화랑에서 권해주는 이 작품 사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작품 위주로 팔고 정말 관람객이 정말 작품을 볼 줄 알고 아 이 작품 정말 내가 마음에 든다 딱 그렇게 해서 살 수 있는 관객이 많아져야지만 작가들도 많이 발전하고 그 시장의 폭도 넓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관객이 많이 깨어나야 된다. 스스로 그건 뭐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냐 스스로 깨어나는 네. 거니까. 아 끝으로 우리 작가들이 요즘 그 다 뭐 굉장히 어렵다는데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요? 다들 어렵대요. 뭐 그래도 작업은 해야죠. 뭐 안 하면 더 어려워지니까. 안 하면 더 어려워진다. 아, 예. 왜냐면 저는 제가 이제 뭐 이 나이 동안 평생 작업을 했는데 되게 어려울 때
정말 좋은 작업이 나왔더라고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어릴 때 좋은 작업이 나왔다. 왜냐면 제가 그때가 2000년도인가 무슨 진아랑 천석 작가로 이제 아트페어 나가는데 그 거기는 나가서 안 팔리면은 너무나 좀 창피스럽잖아. 쫙 다 있는데. 근데 그때쯤 돼서 제가 여기 산속에 온 지도 몇 년 안 되고 이제 이번에 나가서 작품 못 팔면 정말 내가 굶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내가 야, 이거 관객을 탓할 게 아니라 내가 한번 관객이 정말 좋아할 수 있는 작품도 한번 생각해 보자. 이래가지고 가장 어려울 때 이제 그야말로 조그만 거 1호짜리인가 뭐 이거를 한 1000개를 그렸어요. 오. 그때만 해도 뭐 한 십몇 년 전이니까 뭐 아주 돋보기 안 꺼도 막 새 필러도 하는데 그때 해가지고 리콤비네이션 아트라고 그래가지고 진아랑 전석 작가거든요. 대표로 나갔는데 한쪽 벽면 3면이잖아요. 한쪽 벽면에 작은 작품을 한 몇백 개 걸고 양쪽에는 이제 그림 하나를 사든 두 개를 사든 자기가 콤비네이션해서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관객에게 이제 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한쪽에 다섯 개도 걸고 뭐 해가지고 액자를 몇 개 만들어서 그런 작품도 샘플 걸고 했는데 아트페어 1년 1주일간 내내 제 부스는 밀려 나갔어요. 그 작품 산다고. 왜냐하면 수백 개를 한 천 개 그리고 한 몇백 개를 걸었는데 싸요. 하나 그 당시에 20년 그러니까 10년 전 하나에 10만 원씩 했나 요만한 거 10cm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자기 마음대로 다섯 개 사면 50만 원 그거 갖고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디펜 자기가 마음대로 마음대로 해갖고 액자에 넣으면 돼. 그럼 좀 모르는 분들 나한테서 선생님 이거 어떠면 좋겠어 그럼 이게 좋지 않겠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가장 어려울 때 그 작업 해가지고 거기서 거의 한 반 팔고 지저랑에서 자기 전시장에 와서 한 번 더 하자 그러고 또 하고 또 어느 화랑에서 나머지 있으면 또 하자 그러고 다 팔았어요 거의. 그거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네, 그 당시 거의. 제가 이제 가장 어려울 때 도대체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지 작가로서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거를 아이디어를 리콤비네이션 아트라고 그래가지고 리콤비네이션 아트 저는, 예, 저는 이제 그 어려울 때 늘 많이 저 자신을 생각해요. 내가 스스로 택한 길이고 작가로서 그래 어려우면 내가 책임이지 누구를 그 저기를 하느냐 그래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그때 가장 열심히 했고 다 거의 다 매진을 그러니까 받았어. 우리가 저 뭐 선배들이나 먼저 온 작가들이 말한 게 틀린 건 아니네. 어려울 때 작업이 잘 되고 좋은 작품을 만들 수 맞아요. 있다는 얘기를 예. 많이 하잖아요. 네네. 많이 편해지면 작업이 대충 하고 막 밖에 놀러 가기 바쁘고 뭐 그러니까.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뭐 누가 불러 얼른 나가고, 나가고 예. 내가 어려울 땐 불러도 안 나가고 안 나가고 막 딱 베켜갖고 오직 여기에 내 모든 걸 걸고 전념하니까 예. 오늘의 우리 명언으로 어려울 때 작품을 더 열심히 하면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다. 네, 그리고 저는, 그게 이제 또 나중에 뭐 좋은 결과도 가져온다. 네 예,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방법. 네. 오늘의 추경생 명언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제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고요. 더 열심히 더 많은 불꽃의 불의 그 열정만큼 그 이상으로 타오르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네.